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올바른 다음 세대들이 되어 마지막 때에 굳건히 바로 서서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본주의 가치관에 숨어 있는 악의 영들을 보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진실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말과 혀로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가르치는 주님의 부모된 자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소서. 자녀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만 걸어가고 뛰어가는 부모와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갈망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부모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녀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를 피하지 않고 담대히 이기며 돌파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소서. 자녀들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